네, 현장 취재 종목 핫라인 시간입니다. 증권팀의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을 가공하고 세정, 제조하는 아이원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모성 부품인데요. 아이원스는 이런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재생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993년 동아 엔지니어링에서 시작해 2005년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돼서 현재 아이원스가 설립됐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반도체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반도체 장비 부품 초정밀 세정,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가공, 항공, 국방 부품 제조 등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13년 2월 7일에 상장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좀 보면요. 정밀 세정 코팅이 30%,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가 23%, 정밀 가공 반도체가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의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AMAT, 영국의 에드워즈, 중국의 BOE, CSOT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원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이 반도체 사업군의 경우는 전방 산업 또그 산업에 속해 있는 고객사들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2011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매출은 44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2010년 대비 148% 늘어난 급속한 성장세였는데, 이후부터는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2012년 369억 달러, 2013년 31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줄었는데요. 올해는 2011년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매출액은 436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원스의 주요 고객사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이들 반도체 기업들이 보유한 장비들의 부품 교체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평택 산업단지에 15조 5천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SK하이닉스도 경기도 이천에 D램 생산을 위한 신규 라인을 짓는 등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와 수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 아이원스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뭐 다른 재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살펴볼 게 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아이원스의 안성 통합 사업장이 구축됐다는 점인데요. 당초 아이원스의 사업장은 동탄과 바란, 영통, 평택 등네 곳에 나눠져 있었는데, 지난 2013년 10월 물류 비용 감소와 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안성시와 통합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이원스만의 통합공장 외에 아이원스의 협력 업체들까지 함께 이주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데요. 이게 중견, 중소기업, 기업으로서 아이원스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아이원스의 안성 통합공장의 신축공사는 초반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네.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던 보강 ENC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공사가 진척된 기성률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주 완공 기간이 늦춰졌고 당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아이원스는 안성 통합공장을 건립하면서 기존에 240억 원에 지난해 말 1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채율이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간 진행된 투자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큰 투자 없이 급속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관련해 김병기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투자가 3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투자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에 대한 공급만이 아닌 종합적인 부품 회사, 즉 ODM, OEM 생산까지도 가능한 생산 기지를 이곳에 기지를 두고 매출의 본격화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해외 사업은 어떨까요? 앞서서 통합 공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거고, 해외 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원스는 미국의 어플라이드라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착 및 식각 등의 장비를 생산하는 어플라이드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6.2%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어플라이드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이제 기업이 아이원스와 이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아이원스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어플라이드처럼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경우 기술의 안정성을 위해 이제 미국에서 직접 장비를 공수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이제 협력사를 찾게 되다가 아이원스를 알게 됐고, 아이원스는 이제 수많은 인증과 테스트를 거쳐 어플라이드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원스는 이제 유수의 이제 해외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 외에 직접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병기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라고 하는 뭐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도 있고 또뭐 유수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해외 진출도 지금 역으로 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역진출도 생각 중에 있고요. 중국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실제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회사 측은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유지했던 매출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올해 이제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병기 대표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억대 한 2년, 400억대 2년, 600억대, 그러니까 700억까지 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정도 유지했던 매출이 저희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3에서 40% 정도의 매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 역시 이제 아이원스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르면 올해 중반 이후, 늦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단연간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할 것이라는 이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높은 실적 성장세를 이제 보이면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박승원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